일단은 제가 준비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봐야죠. 사실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은 이렇게 대기업 규제, 기업 규제 이야기를 초장에는 조금 하시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에 대한 반응도 뜨뜻미지근하고 하기 싫어서 하기 싫어서 등을 떠미는데 그냥 질질 이렇게 좀 끌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어제 있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이 결과물들을 좀 놓고 보니까요. 역시나 대기업 위주의 뭐랄까요? 대기업 위주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돋아주는 우주주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좀 컸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제 있었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무역과 투자진흥은 특정 부처나 정파를 넘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국정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과 무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다 집중해서 이걸 좀 몰아붙이겠다. 이런 걸로 이제 다시 어려워진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 이런 의도인 듯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고 했다고 하는데요. 뭐, 많은 언론들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직접 수출과 무역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렇게 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를 해서 정말 의도대로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라는 그 목적에 잘 맞게 방향이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뭐 기사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12만 개 중소기업 수출 개미군단으로 키운다. 뭐 이런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하던데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줄 수 있다면 정부가 이렇게 막 등 밀어주고 으쌰으쌰해서 그렇게 해준다면요. 정말 바랄 것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 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더라도 정말 그렇게 된다면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예상하신 것처럼 잘 될까? 중소기업을 키우는데 이러한 이 파워가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물론 보수 언론들은 아주 그냥 뭐 칭송을 하며 훌륭하시다고 브라보 난리가 났는데요. 몇몇 언론들, 뭐 주로 진보 매체들이 중심으로 이러한 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일단은 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수출 투자 기업 대표들이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내놓고 있는 것들이 뭐 나름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이제 기업들을 좀 풀어주면서 손톱 밑에 가시를 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누구에게 정말 가장 알터니를 빼주는 큰 효과를 보여준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군가? 이걸 제대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바로 매년 아주 기록적인 흑자를 내고 있는 정유사라는 겁니다. 그 외에 대기업들도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랫일단은 그 중소기업들을 잘 이렇게 좀 해주겠다. 수출 뭐 개미군단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중에 그런 중소기업들보다도 오히려 대기업들, 몸집 큰 정유사들, 어차피 다 흑자를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던 정유사들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시원해진 거죠. 오히려 더. 아우 그냥 얘네들 도와주려고 하다가 우리가 더 알던 일을 뺐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향신문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오히려 투자 활성화를 명분으로 SK, GS, LG, SOIL 등
대기업들이 오히려 민원 해결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기업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알던 일을 어떤 고민이 있나 할때 들어보고 이런 좀 기업 규제들을 풀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 말은 일단 중소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 혜택은 실제로 대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부가 내놓은 핵심 이 뭐랄까 방안이요. 투자 활성화 방안이 규제 완화 그리고 자금 지원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정부에서는 공장 입지나 회사 설립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12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또 중소, 중견기업들을 위해서 대출과 보증, 보험 등으로 11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그 입장을 정부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뻔히 그렇듯이 이게 다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것이 기업들, 뭐 이렇게 재벌 계열사들 이런 곳이 가장 먼저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다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메디텔이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해서 또 관심을 모았다고 하는데 이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해요. 메디텔이라는 게 왜 호텔 할 때 텔이에요. 그러니까 의류와 숙박시설을 같이 겸비한 건물을 짓겠다. 그리고 그걸로 외국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라는 의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투자 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게 뭐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게 의료 민영화 정책의 사전포석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병원에 좀 영리성인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뭐 진주의료원도 그렇고 공공병원도 점점 지금 줄여가는 상황에서 줄여가려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메디텔 이런 게 또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위태롭게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려가 좀 뭐 메디텔 이런 것 등 해서 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더 시원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내면서 과연 중소기업들을 잘 키워주려고 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대기업들의 알던 일을 대기업들의 민원사항을 들어준 셈이 아닌가.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 셈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다 보면 지금 가뜩이나 이 수도권들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구도가 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도와는 달리 아니 이런 의도와는 달리가 아니라 이런 우려와는 달리 우리 지금 정부에서는요. 정부가 아니라 예. 보수 언론들에서는요. 지금 거의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이 지금 요 거의 뭐 우리 정부를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우리 뭐 위대하신 각하께서 우리 무역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이런 위대한 군주를 보았는가. 뭐 이런 거의 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보수 언론들 반응을 좀 지켜보니까요. 거의 국가 경제 부흥을 이끈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박 대통령에게 전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거의 뭐 아주 막 눈물을 흘리기세요.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을 봤나 하면서 아니 뭐 이게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데 이거 지금 뭐 했다고 팔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완전 감격 이렇게 잘하고 있다며 이런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나름 중앙일보는 또 삼성 쪽 여기 의적이니까요. 또 이렇게 기업 규제 풀어주고 이러면 또 닐리리만 보죠.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사가 이런 기사 있습니다. 1965년, 2013년 박 대통령의 수출 DNA 난리 났다.
피가 DNA가 수출에 신경을 쓰는 DNA라는 거예요. 박통 이전에 과거 박통 때와 지금 박통 때 둘 다 그냥 DNA가 수출 DNA래. 난 미치겠다 진짜 아주 그냥. 네. 이 기사에서 보면요. 박정희 정권 당시 재무부 장관을 지낸 남덕우 전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24시간 수출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이 지구상에 또 있을까? 미치겠다! 네. 어, 막, 나 진짜, 어우, 손발이 그냥.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24시간 수출만을 국민들 이 국가를 살리기 위해 24시간 그것만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겠냐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사에 실으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 DNA를 물려받아서 똑같이 24시간 수출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뭐 진짜 네 아주 그냥 박비어천가가 그냥 끝나네요. 끝나. 끝장판을 보여주는구나. 거기에다 조선일보 역시도 아버지처럼 무역투자회의 34년 만에 정례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무려 1면에.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수출 100억 달러 돌파에 금자탑을 세우는데 사령탑 역할을 했던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벤치마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훌륭한 역할을 해왔던 이 수출 정책들 이런 것들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중앙일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흡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 이게 이제 아버지의 정책을 또 아버지를 워낙에 또 이 존경하고 이런 분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거의 뭐 복사판격으로 똑같이 따라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합니다만은 아 그때와 지금 1965년과 2013년이 똑같다고 생각해선 안 되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뭐 규제를 풀어줄 테니까 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1965년도의 사고와 2013년도의 사고가 동일하게 통할 수 있을지 그 정책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아 이게 좀 가벼운 사고 아닌가 사실상 이런 건요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본 거잖아요 뭐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뭐 감격어리게 아버지와 똑같이 수출 DNA 어쩌고 하면서 당장에 지금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섰다. 이런 뭐 감격어린 표현을 쓰지만 이게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때 충분히 다 했습니다. 기업 풀어주는 거. 어머 박근혜 대통령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 뭐 기업을 옥죄인 적 있어요? 여러분 기억 있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요. 완전 기업 프렌들리도 그런 프렌들리가 없었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친밀했어. 이건 뭐 정부인지 기업인지 모를 정도로 이명박 CEO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기업 프렌들리였거든요. 그렇잖아요. 풀어줄 대로 다 풀어줬는데 그때 똑같은 이야기 했습니다. 기업 풀어줄 테니까 너네가 고용을 늘리고 수출 확대해라. 이겼지만 사실상 기업들이 풀어줄 대로 풀어준 거 다 자기들 뱃속으로 채우고 사실상 고용을 늘린다거나 뭔가 중소기업들에게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들 뱃속만 채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이야기에 나왔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먹혔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뭐 정부 뭐 기업 프렌들리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늘려주고 하는 거 뭐 말만 달랐지 지금 뭐 34년 만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똑같은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걸 또 감격 어리다고 수출 DNA 어쩌고 하면서 박비현 정부가 쓰고 있는 보수 언론들도 황당하고요. 이거에 또 뭔가 진짜 대단하게 우리 정부가 기업을 이렇게 해주면 마치 뭐가 살아날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깝깝할 노릇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오히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말도 안 되기까지는 아니겠죠. 뭐 이런 사고를 1965년도에는 했었고 또 통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좀 이렇게 타이밍 맞지 않은, 오히려 약간 좀 옛날 구시대적 사고라고 또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보완 없이, 플러스 알파되는 보완 없이 예전 그대로 수십 년 전의 사고, 그리고 이미 5년 전에 해서 이미 끝나버린 그런 정책을 똑같이 복사판격으로 벤치마킹해서 쓴다는 것은, 아, 이게 좀 오히려 멋지고 의리의리하기 시작해서 용두사미격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그죠? 아니, 뭐, 의도한 바일 수도 있죠. 말만 그렇게 하고 대기업을 더 오히려 더 이렇게 해주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결코 대한민국의 경제는 살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좀 우려가 든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보수 언론들이 너무 감격을 하셔서,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슨, 아주 선왕각하 나셨어요. 선왕각하의 뜻을 이어받아 막 아주 난리가 났는데, 손발이 막 오그라들어서 없어질 뻔했네요. 음악 하나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왠지 이 노래 어울리는데요. 이 노래 먼저 듣고 올게요. 러브 올리...